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이 절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동현 의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법의 판결을 보고 거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부천시 의원들은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장을 몰고 온 이번 사건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현 의장을 둘러싸고 지금 지역사회 파장이 큽니다. 은행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다는 건데 이게 지난 3월의 일이죠. 자세한 사건 짚어볼까요? 이 의장의 알려진 공소 사실은 지난 3월 24일 이제 상동 소재 뭐 현금 인출기에서 이제 앞에 사람이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이제 가져간 혐의도 이제 사실 이제 절도 혐의인데, 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부 이제 보도에 이제 오전 9시 뭐 10시로 나와 있는데, 당일 새벽 0시 이제 20분경인 걸로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 의장이 이제 현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현금 인출기에 이제 갔는데, 바로 앞에 이제 이용자가 현금을 놓고 이제 그대로 이제 함에 놓고 이제 나가버리겠습니다.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아마 이 의장이 이제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CCTV를 변호사 사무실의 협조와 또 이제 본인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봤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비틀거린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여러 번 이제 꼽습니다. 꼽고 이제 현금이 들어있는 남이 나눠온 어떤 현금 70만 원을 다른 손에 쥐고, 또 자기가 또 찾을 돈을 또 카드를 꼽습니다. 카드를 꼽고 이제 돈이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영수증이 나오면서 돈을 다 찾고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나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실제 이제 그 돈을 나눠놓고 갔던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신원을 이제 이동현 의장으로 이제 특정하고, 이제 지난 6월 초에 이제 경찰 어미경찰서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그대로 자기 모습을 이제 인정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 돈 7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CCTV 영상 또그 앞에 사람이 70만 원을 놓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그 70만 원을 이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가져갔는지, 그러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 카드로 뽑은 돈이 나와서 같이 가져갔는지는 뭐 이번 재판에 뭐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예예.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 두고 간 맞아. 돈이잖아요. 예. 그걸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이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벌금 이제 300만 원 이하의 이제 처하인데, 이제 절도죄는 그보다 더 이제 좀 중하죠. 형량이 중합니다. 이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에 처하는데, 현금 인출기에서 있는 돈을 가져갔을 때는 무조건 이제 절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다반사인데, 대부분 이제 현금 지급기의 절도 사건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돈이 놓여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돈 보면 또 견물생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절도 혐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절도 혐의로 이제 입건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검찰도 사실은 이제 이 의장이 이제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제 돈을 가져갔다라고 보고 이제 절도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길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게 그렇죠. 되고, 은행 돈을 훔쳐간 그 절도 그렇죠. 혐의를 받게 되는 은행 소유기 건데, 때문에, 현금 그렇죠. 인출기에 있는 돈은 이제 은행 소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절도죄가 성립되는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현 의장도 지금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는 이제 현금 인출기 내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뭐 비틀거리는 장면도 나오고, 카드를 여러 차례 이제 꼽는 장면에서 좀 술에 취한 모습도 이제 보였다. 그래서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제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최대 이제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이 의장 측의 이제 변호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남의 돈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내 돈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의 어떤 그런 기소 내용을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지난 3월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동현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이 의장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전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주민들, 부천 시민들의 객관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구라도 납득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어떤 합리적 의심이 또 들지를 않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맞추고 있으면 감성적으로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라고 혹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부분들이 다 성립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혹은 부천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항상 이런 일이 나올 때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만취, 음주라는 요건입니다. 그 만취와 음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건 역시 부천 시민들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이야 이제 법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부천 시민 85만 부천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부천시 의회 그 중에서도 부천시 의회를 또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런 혐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또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라고 하는 곳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부정적인 영향이죠. 부천 시민에게는 큰 상처를 준 것이죠. 저는 그런 면들만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거예요. 만약에 그 해명이 경찰서 혹은 검찰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객관적인 뭐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기소까지 안 가죠. 근데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현재 알선 수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3월 24일 날 이 건과 관련해서 절도 혐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이번에 병합해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6월 하순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후보를 하게 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게 되죠. 저는 입후보한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무소속으로 본인이 탈당을 해서 유지한 것, 그것은 결국은 본인이 부천시의 의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탈당은 했는데요. 민주당 탈당은 했지만 시의회 의장직은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직이 원래 그 여당 몫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의장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다수당의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수행하게 된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의 직무, 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의회 사무기구를 감독하는 역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되면 의회의 성립 요건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서 이 안건들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수당의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무소속으로 의장직 유지하는 것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탈당을 하게 되면 혹은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입장에서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징계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서의 제명 혹은 출당 조치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출직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 시의원이라고 하면 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선출직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분의 변동은 당에서 제안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실제로 특히 이제 의장의 경우에는 의장 불신임안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서 수행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과연 법령을 위반했느냐라고 하는 성립 요건에 대한 충족입니다. 충족 여부입니다. 이 충족 여부 때문에 2003년도에 부천시의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분이 의장이었을 때 사실 불신임안이 의결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천시에는 이제 이 의장이 이제 이번 사건 말고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현 의장의 어떤 그 정치력이라든가 이제 친화력이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이 사서 이제 의장으로 이제 선출됐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이제 황당해하고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천에 이제 네 명의 이제 국회의원들과 또 특히 이제 이 의장의 지역구인 이제 서른 국회의원이 상당히 이제 실망이 이제 컸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의원의 경우는 이제 서른 의원의 핵심 참모고 가장 서른 의원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 의원님의 틀이 몇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장 선거에서도 서른 의원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의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실망 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걸로 이제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사건이 이제 보도되자 이제 서로 오는 이제 지역 의원들을 이제 집합시켜 가지고 상당히 이제 대노하면서 이제 이 의장에게 모든 걸 내려놔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의장이 이제 탈당계를 제출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이것을 해서 이제 탈당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제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소속 의원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납득할 수도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의장직 사퇴 안 않는다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 또 제대로 이제 의장 선거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 머릿속에 사과하고 이제 의장직의 이제 어떤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이제 촉구하면서 이제 윤리특위를 열어서 이제 제명까지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미래통합당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 부천시 협의회 또 미래통합당 원미을 지역위원회까지 이제 가세했고 오늘은 또 시민연대에서도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이제 이 의장의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의장은 물론 또 의원 사퇴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의원직을 사퇴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되어 있는데요. 지방의원의 의무의 규정이 있어요. 그 지방의원의 의무 규정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한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걸릴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내용과 형식이 단순하지 않아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특히 부천시의회라고 하는 지방의회를 불신하게 만든 계기 그리고 지방자치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은 징계 요구에 있어서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것 그건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징계 절차를 밟는 게 괜찮은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미리 예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징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대법원의 이제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절도 혐의로 이제 기소됐다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직까지도 이제 시의원들이 투표로 이제 박탈할 수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장이나 뭐 정치인들이 이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 이 의장 역시 이제 이번 사건으로 뭐 기소가 됐지만 뭐 의장 직무 수행에서는 또 타당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를 진행해서 최대 이제 윤리에서는 이제 사과와 이제 30일 뭐 출석 정지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수위는 이제 징계 제명인데 네. 이제 제명까지 갈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고 시의회가 어떻게 이제 추진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마 이달에 열리는 이제 임시회 때 의장 불신임안이 이제 제출되지 않겠느냐? 또 이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뭐 충분히 자기도 이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가결된다면 뭐 가처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직무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충분히 자기는 이제 법적인 어떤 투쟁 불사하겠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부천시의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그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방의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지방의원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방의원 범죄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방의원이 5.7%의 범죄율을 보였고요.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3.8%의 범죄율을 보였어요. 이것은 지방 공무원의 범죄율이 약 2%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인터넷 온라인에 생중계를 한다든지 그 지방의원을 지금은 정당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들이 계속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무엇보다도 의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번 사건 판결 언제 나오나요? 지금 이제 알려진 재판 일정은 이제 8월 18일 날 증인 신문 이제 이번 사건에 이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8월 18일 날 이제 아마 공판이 진행되면서 네. 곧바로 이제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28일경에 최종 이제 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의장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한 변수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왔을 때 또 무죄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뭐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장이 사고로 거리가 되었을 때에는요. 또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직무대행으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그 8대 후반기 의장 선출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의장직을 사퇴하게 된다면 거리가 된다면 다음 의장은 어떻게 선출하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고요. 4월인가요? 아닙니다. 그 보궐선거는 본인이 의장직을 사퇴했을 경우 혹은 의장 의원으로서 제명 처리가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직접 바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의장의 임기는 전임 의장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현 부천시 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